어디선가 읽었는데 작은 행동도 매일 반복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대. 행동이나 생각 자체에 힘 못지않게 그것을 반복하는 습관의 힘도 대단하다는 얘기였어. 실망은 어떨까? 아주 작은 실망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불만은 어떨까? 아주 작은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실망과 불만이 은행 이자처럼 쌓이다 보면 언젠가 분노와 함께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잔액조회를 해볼 수 없는 주변인들은 왜 갑자기 화를 내냐며 놀라겠지? 어떤 사람이 실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신뢰와 호감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마치 바닷물 속에서 한 움큼 움켜진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그럴 때 말을 주고받다가는 관계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 말 않고 거리를 두게 되는 때가 있어. 시간이 흐른 뒤 마치 고구마를 찔 때 지금쯤이면 다 익었겠지 하며 냄비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찔러보듯 그때 날 실망시켰던 그 사람의 문제들이 사라졌는지 살펴보곤 하지. 새 책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도 그때 그 페이지는 넘어가고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진 경우는 종종 있어. 그러면 안심의 한숨을 쉬고 지난날의 실망은 묻어두게 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없었던 일처럼 잊혀지겠지. 그렇지만 우리를 실망시켰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경우엔 대부분 문제가 악화되지. 나쁜 것, 좋은 것을 가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시간의 힘 때문이겠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엔 세 살 때의 나쁜 버릇이 여든이 되면 더욱 악화된다는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누군가가 실망스러운 언행을 할 때는 몇 발짝 떨어져서 그것이 반복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반복이 계속되면 실망도 반복되고 실망이 반복되면 불만도 쌓이겠지. 불만의 정립은 결국 내게 독이 될 거야. 그러니 누군가 실망스러운 언행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겠지. 사소한 실망과 불만이 반복돼 커다란 분노로 변할 수 있다면 사소한 감사와 기쁨의 반복도 커다란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어땠어?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많이 한 말과 행동은 어떤 거였어? 난 오늘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어. 누군가와 마주칠 일이 없었으니 실망시킬 일도 불만을 느끼게 할 일도 없었어.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누군가와 함께 기쁨을 나눌 일도 없었으니 좀 아쉬워. 너의 오늘은 나의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어.